아, 여러분, 그두 번째 일요일날 두 번째 녹화랍니다. 아,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될 페이지를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일화와 인간성, 양말의 효용성이 낮다고 불평했는데 아마도 아인슈타인이 발톱을 깎지 않아서 양말에 구멍이 자주 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양말이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신은 양말이 이 구멍이 자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말이 품질이 좋지 않은 뭐 양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품질이 좋지 않았다기보다는 이 아인슈타인이 발톱을 자주 깎지 않아서 발톱이 이렇게 날카롭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양말에 자주 이제 구멍이 났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면은 1926년 3월 15일 그의 편지에 의하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돈키호테와 성경이었다고 한다. 이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지인한테 보낸 편지죠. 이 편지 내용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아인슈타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돈키호테. 여러분, 그 돈키호테라는 소설 아시죠? 그 돈키호테와 성경을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종교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는 그 성경을 자주 그 읽었나 보죠. 잠자기 전 셔츠와 파자마도 입지 않은 채 침대에서 누워본 게 돈키호테라고 한다. 휴식을 취할 때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즐겼다고 한다. 생전에 로렌스 스턴, 토마스 만, 조지 버나드 쇼, 헤로도토스, 아리스토텔레스, 표드로 도스토옙스키 등 다양한 책들을 읽었다. 여기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버나드 쇼, 그 다음에 뭐 표드로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요한 볼프강 폰 게테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무척이나 존경했다. 그가 쓴 책들을 다 모아 서재에 정리해 놨을 정도다. 아인슈타인은 생전 여러 문학을 무척 사랑했고, 같은 독일계인 괴테의 경우 그의 흉상을 소장하며 저작을 애장했다. 아인슈타인은 괴테를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평했다. 흡연자였고 파이프 담배를 곧잘 피웠다. 담배를 피울 때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냉정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담배를 굉장히 그 애연가였었는데, 담배를 왜 자기가 즐겨 피웠냐면은,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그 순간만큼은 잡념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담배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뇌에 전화번호를 넣을 바에야 다른 식을 넣는 게 낫다며 자신이 전화번호도 적어두고 평생 기억하지 않는 일화도 있다.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할 때마다 일일이 수첩을 뒤적거렸다고 한다. 그리고 노년엔 자기 집 주소를 잊어버려서 비석격인 사람에게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전화를 했단 말도 있다. 이게 참 이게 웃기는 얘기네요. 이렇게 세계적인 천재로 이름났던 아인슈타인이 자기 집 주소도 잊어먹어가지고, 자기 비석격인 사람한테, 아니, 내집 주소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참, 이게 웃기는 얘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인슈타인은 극과 극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그런 그 업적은 굉장히 천재적이었었는데, 일반 생활에서 그
기억해야 될 거는 오히려 전혀 기억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일반 생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니야. 그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학문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천재였다. 여동생인 마야가 말하기를 마야가 태어났을 때 함께 놀 수 있는 동생이 태어났다는 말을 두 살 때 들었다고 한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네다섯 살 되기 전까지 말을 거의 못했다. 그리고 나서도 말을 더듬거려서 부모가 얘는 안 되겠군 하고 포기했었다. 상술된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어학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다. 아인슈타인이 말이죠. 네다섯 살 때까지 말을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학문적으로는 상당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그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또 이 생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모자라는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보인 경우가 많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네다섯 살이 될 때까지 말을 전혀 못했다고 하니까 여동생인 마야가 말하기를 마야가 태어났을 때 함께 놀 수 있는 동생이 태어났단 말을 두 살 때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동생을 처음 보았을 때 바퀴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팽이로 동생의 머리에 구멍을 내려고 한 적도 있다. 마야가 하는 말, 천재의 오빠를 둔 동생의 두개골은 단단해야 해요. 이것도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아버지 사업 실패로 인해 온 가족들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독일에서 살 때는 유능한 전기공학자였던 아버지와 삼촌이 합작해서 전기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를 차렸으나 경쟁사의 사장이 고위 장교인 형의 백을 이용해 아인슈타인 아버지 회사의 거래처들을 빼돌려서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아직 김나지움을 다니던 아들만 독일에 남겨두고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이주했으나 거기서도 파산해서 끝내 온 가족이 파비아로 재차 이주해야만 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빼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영 능력이 없었던 모양인데 이런 아버지 때문에 아인슈타인 본인은 한동안 이탈리아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는 말이죠. 사업을 하는 그런 재주가 없었던 모양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저 우유입니다. 잠깐 좀 다른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얘기에 딱딱해서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아인슈타인에 관한 거, 물리학에 관한 거 뭐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가 없는 딱딱한 얘기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오전에 아인슈타인 올린 게 조회수가 하나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뭐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조회수가 제로가 제로라도 나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 조회수를 바라보고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취미다. 여가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제로가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전혀 뭐 그렇다 해도 계속 유튜브는 계속해 나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계속됩니다. 뷰테인은 냉매로 쓰는 냉장고를 발명한 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 효율이 좋지 않고 더 좋은 냉장고가 발명되어 묻혔지만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 안정적이기 때문에 증식로 냉각에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효율이 급격히 높아져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번은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게 되자
큰 강당 같은 곳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한달 동안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는 아인슈타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운전기사에게 자신과 비슷하게 분장을 하게 한담. 어차피 저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말이 뭔 뜻인지 모를 거니까 나보다 말재주가 좋은 네가 강의해라고 했고, 운전기사가 강의를 대신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다가 물리학 전공자가 질문을 걸어오면 이건 내 운전기사도 풀수 있는 문제다 하면서 운전기사 복장을 하고 있던 진짜 아인슈타인을 불러내 문제를 풀게 했다고 한다. 이게 참그 코미디네요. 다른 판본에서는 운전기사가 강연에 함께 참석하다 보니 강의 내용을 잘 외우고 있어서 가능했다는 설도 있다. 또는 아예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막스 플랑크가 나오는 버전도 있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긴데, 강연회에 가서 말이죠. 강연회가 열리면 말이죠. 아인슈타인의 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운전기사한테 내 옷을 입고 네가 아인슈타인 흉내를 내라. 아인슈타인 흉내를 내고 나가서 강의를 해라. 그리고 이 진짜 아인슈타인은 이 기사처럼 이렇게 기사 행세를 하고 그 강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청중들 중에 누가 질문을 하면, 까다로운 질문을 하면, 이건 참 재미난 얘기인데 봅시다.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다가 물리학 전공자가 질문을 걸어오면 이건 내 운전기사도 풀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운전기사 복장을 하고 있던 진짜 아인슈타인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아인슈타인이 나서서 강의를 하다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까다로운 질문을 하면 그 운전기사가 대답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 복장을 하고 앉아있던 아인슈타인이 운전기사 복장을 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을 불러내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냈냐면은 지금 질문한 내용은 아인슈타인이 아닌 사람도 대답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사 양반 나와서 대답하시오. 이러면 진짜 운전기사 옷을 입은 진짜 아인슈타인이 나가서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예요. 왜 대타를 나가서 강의를 하라고 했겠는가? 이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신하는 사람이 대타가 나가서 강의를 한다고 해도 수준 낮은 청중들은 내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사인 내가 아인슈타인처럼 대타로 나가서 강의를 하라 이랬던 거죠. 어차피 운전기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든지 뭐 진짜 아인슈타인이 나가서 강의를 하든지 청중들은 너무나 딱딱하고 어려운 문제의 얘기들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너가 나가서 아인슈타인 흉내를 내고 강의를 해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대타 얘기가 많이, 김정은이, 가짜 김정은이가 뭐, 트럼프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바이올린 연주자였으며, 모차르트의 곡을 선호했다고 한다. 평소의 취미 활동도 바이올린 연주와 요트를 타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년에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진이 많이 남아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차르트의 곡들을 쾌일본으로 정리한 사람이 그의 12촌 지간인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이다. 하루는 외출을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자 쓰고 있던 중절모를 벗어서 코트 안에 감추고 모자가 비에 젖지 않게 했다고 한다. 이웃 사람이 그것을 보고 비 오는데 왜 모자를 벗어서 머리까지 젖게 만드느냐고 하자
머리를 감는 게 모자를 세탁하는 것보다 간단한 일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참 이걸 보면은 그 이 아인슈타인이 우리 같은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하고 아인슈타인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영상을 봅시다. 이 영상은 몇 안 되는 아인슈타인이 육성이 담긴 영상이자 아인슈타인이 농담을 하는 장면이다. 근데 이게 화질이 안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Here in America, I'll be able to sign. Excuse me, official. What do you think of prohibition, Professor? He's drinking it, I don't feel that ganz gleich. He doesn't drink at all, so he's not interested in this place. 기자. 이 이제 영상에 대한 내용이죠. 기자, 서투른 독일어로 교수님, 다시 미국에 오시는 기분이 좋으십니까? 라고 묻자 아인슈타인, 당신을 보니 그렇구먼. 일동 웃음. 기자, 교수님께서 금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인슈타인, 어차피 난 술을 안 마시니 상관 안 한다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의 식탁포로 머플러를 짰다면서 이웃집에 전화를 걸어서 자랑한 적도 있다고 한다. 천재는 곧 괴짜라는 편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래도 실제로는 이웃 초등학생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면서 소일거리를 하는 자상한 모습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그 초등학생은 아인슈타인을 저명한 물리학자가 아닌 그냥 친절한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자였다. 한국인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인들 중에 어?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였어? 하는 반응이 나오는 여러 사람 중 한 명이다. 1949년 미국의 사회주의 저널 먼슬리 리뷰 창간 후에 유명한 글 왜 사회주의자인가를 기고한 적이 있다. 아마도 나치 독일 시대를 보냈던 그는 전체주의적 사상에 극도의 거부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이제 나치 독일 시대를 보냈던 아인슈타인은 전체주의적인 사상에 극도의 거부감이 있었던 걸로 인해서 사회주의자가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바둑을 둘 줄 알았다고 한다. 미국 프린스턴 대에서 일할 때 어떤 일본인에게서 배웠다고 하는데 일본 기원에서 아인슈타인이 초단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는 폰 노이만과 아인슈타인 중 누가 더 천재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플랑크, 폰 라우에, 하이젠베르크를 알았고 폴 디렉은 제 형제입니다. 실라르드 레이드와 에드워드 텔러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폰 노이만큼 두뇌전이 빠르고 날카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종종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었고 아무도 나에게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이해력은 폰 노이만의 이해력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폰 노이만보다 더 핵심을 관통했고 더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 특별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두 가지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반면에 폰 노이만은 그런 영민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독창적인 것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두뇌가 좋은 사람이었다.
근데 폰 노이만한테서는 독창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에게서만은 아주 뛰어난 독창성이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아인슈타인이 최고의 천재다, 그거죠. 천재 중에 천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여기는 뭐 그렇게 주름이 많은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혀를 이렇게 흉측하게 이렇게 혀를 내밀고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찍은 모습이네요. 아인슈타인의 메롱 사진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본인이 이 사진은 반드시 유명해질 거라면서 일부러 혀를 내민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했다고 한다. 뭔가 괴자 같은 과학자의 인상을 잘 표현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휠 NHK 스페셜 아인슈타인의 세계 제작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원래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세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을 아인슈타인 부분만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모 행사를 마친 후 찌푸린 표정으로 차에 올랐던 아인슈타인을 보고 신문기자가 아인슈타인 박사님 포즈라도 취해 주십시오 하니까 저런 표정을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훗날 이 사진은 원본은 경매장에 나왔는데 한화 약 9,400만 원에 낙찰되었다. 그의 괴짜 기질이 만만치 않은 돈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 혀를 내밀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뭐 메롱하는, 우리 그러잖아요. 메롱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인데, 이 사진 말이죠. 9,400만 원에 팔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이 자동차 뒷좌석에 다섯 이 세 사람을 찍었는데, 이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혀를 내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됐던 거죠. 뭐 사진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뭐 사진에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래서 사진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과학자 마리 퀴리와 절친한 사이였는데, 마리가 남편 피에르 퀴리와 사별한 이후 동료 과학자인 폴 랑주뱅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을 때도 적극적으로 그녀를 변호하며 감싸주었다고 한다. 문제는 마리를 변호해 주겠답시고 했던 말이, 그녀는 똑똑하고 열정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실드 치는 건지 까는 건지 헷갈리는 발언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칭찬하는 발언인지 비판하는 발언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코미디언이자 연출가 마이크 니콜스랑 친척 관계이긴 하나 십촌 관계라 그냥 남이다. 코미디언 연출가 마이크 니콜스랑은 이제 십촌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십촌이 되면 십촌 정도 되면은 남이라고 하잖아요. 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2018년 12월 4일 뉴욕 경매에서 1954년 1월 죽기 1년 전까지 철학자 에릭 구트킨트에게 쓴 편지로 종교라는 건 가치 없으며 유태교도 마찬가지다. 종교는 미신뿐이고 유태인도 평범한 민족이다 라고 썼다. 이 편지는 경매로 28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100만. 그러니까 28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편지 한 장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 한 장이 28억 정도의 돈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하네요. 독일 물리학회에서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에게 수여하는 막스 플랑크 메달에서 막스 플랑크 본인과 함께 첫 수상자가 되었다.
1919년의 에딩턴 실험 이후 갑자기 유명해진 상대성 이론에 대해 전 세계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12명을 넘지 않는다는 소문이 미국 기사를 통해 유명해졌는데, 아인슈타인이 1921년 하임 바이츠만과 함께 미국에 방문하자 미국 기자들에게 소문의 진실에 대해 질문받은 적이 있다. 그는 질문에 웃으며 제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하지만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과학에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랍거나 신비로운 건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사고를 훈련한 이들에게는 간단한 일이며 그런 사람은 미국에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말은 그런 얘기죠. 상대성 이론이, 이 아인슈타인이 연구해낸 이 상대성 이론이 전혀 이 물리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이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물리학에 조금이라도 이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그 이치를 터득한 사람에게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공부하는 이 교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휴,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공부를 해?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런 이 차차 좀 공부를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이 대학 교재를 보면, 그렇게 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양자역학에 대한 반감. 아인슈타인, 난 자네가 부끄러워. 자네는 새로운 양자론에 대해 예전에 자네의 상대성 이론 반대자들처럼 반박하고 있잖아. 파울 에렌피스트.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을 싫어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자체를 부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양자역학이 맞는 이론이냐에 대해서는 애초에 큰 논란이 없었다. 실험 결과들이 양자역학의 예측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한 추춧돌을 놓는 인물이기도 했지만 기계론적 결정론을 부정하는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해석에 대해서는 깊은 반감을 품었다. 그들의 해석에서 미시적인 물질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은 본질적으로 측정 불가능하며 구체적 상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고까지 여겨졌는데, 아인슈타인은 이들의 해석이 가지는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인 태도에 대해 크게 반대했다. 대신에 그 양자역학에 숨은 변수가 있어야 직관적이고 완전한 이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역학이 확률을 통해 표현되는 것은 불완전한 중간 단계 이론이기 때문이며 완전한 이론에는 확률을 만드는 숨은 변수가 있을 거라는 논리였다.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당대인 누구보다도 양자역학의 본질에 대해 깊게 탐구하여 심오한 통찰력을 발휘했다. 결과적으로 1935년에 이른바 EPR 역설을 꺼내서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지적하는 데 성공한다. EPR 역설. 193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보리스 포돌스키, 레이선 로젤이 발표한 논문 물리적 실제에 대한 양자역학적 기술이 완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에서 제시된 역설, 양자역학만으로는 실제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고실험에 의존한다. 흔히 양자역학의 해석에 관하여 숨은 변수 가설의 한 형태를 옹호하기 위해 제시된 논변이라고 간주된다. 저자들 이름의 머리 글자를 따서 흔히들 EPR 역설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닐슨 보어 등 코펜하겐 해석을 지지하는 물리학자는 이런 EPR 역설에 반대하였으나 EPR의 핵심 중 하나인 비국소성은 간과되었다.
데이빗 보험의 파일럿과 이론을 염두에 두고 일찍이 존 폰 노이만의 숨은 변수 가설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증명을 반박했던 존 벨은 1964년 벨의 부등식을 발견함으로써 오직 파일럿과 이론 같은 비국소적 숨은 변수 가설만이 가능함을 발견했다. 이로써 EPR이 본래 옹호하고자 했던 국소적 숨은 변수 가설은 논박되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도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다. 정확하게 이 내용은 아인슈타인이 막스 보른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처음 등장한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은 정말로 인상적이다. 하지만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내가 이것이 아직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론은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만 옛 존재의 비밀을 밝혀주지는 않는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후 자신이 쓴 표현이 마음에 들었던지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많이 언급하고 다녔고 때문에 이 표현이 유명해진다. 이에 대해 그의 동료 닐슨 보어는 신이 주사위를 가지고 뭘 하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 뒤늘 스티븐 호킹은 저기에 덧붙여 스티븐 호킹 또 이게 유명한 사람이죠. 스티븐 호킹. 이 사람도 이 스티븐 호킹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2018년 3월 14일에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장애자죠. 장애자. 스티븐 호킹. 참 이 사람이 유명한 그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 그래서 언젠가는 이 스티븐 호킹에 대해서도 내가 할 겁니다. 그러나 역시 언제 하려는지는 말할 수가 없죠. 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뒤늘 스티븐 호킹은 저기에 붙어붙죠. 아인슈타인의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블랙홀을 생각해 보면 신이 주사위를 던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가 가끔 우리를 혼동시키기 위해 주사위를 안 보이는 곳으로 던지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 이제 노벨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벨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33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벨상 이야기에 또 이게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벨상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